Me too. I'm gonna head out to buy some breakfast.아침은요. 고마워요. 진짜. 네, 오늘 아침은요. 추억의 도시락을 사봤습니다. 우, 아까 그 영상으로 봤다시피 약간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마케팅에 홀려서 저도 샀지요. 김치랑 계란이랑 소세지랑 멸치볶음 있고 밑에 밥이 있습니다. 김도 왔어요. 원래는 그 식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이어트 도시락까지는 아닌데 약간 건강 도시락 해서 이렇게 오는 거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늦게 시켰더니 오늘 한 오후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침은 또 먹어야 돼서 든든하게 먹고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 필터를 안 간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필터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내려가면 마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려가긴 오래 걸리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물이 다 내려가서 두 번 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까지 끝내서 이제는 부어놓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하고 이제 싱크대에서 나오면 되고 2월 오늘이 4일이니까 짜잔, 2월 4일로 맞춰놨습니다. 네, 오늘도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PT를 받으러 가요. 무슨 운동이 있을까? 아니, 새로운 있을까? 아, 너무 즐겁다. 아무튼 저는 운동하러 갈게요. 지금 여러분은 처참하게 망친 삶은 계란을 보고 계십니다. 위쪽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고 까면서 막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어우 정말. 네, 운동을 갔다 왔고요. 아직 도시락이 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치킨 샐러드 김밥을 샀습니다. 짜잔. 자꾸 나를 잡지 마라. 밥은 안 들어있고요. 건강식으로. 근데 이거만 먹기엔 조금 배고플 것 같아서 계란을 하나 삶았는데 아까 보이셨다시피 아주 처참하게 망했고요. 아무튼 맛있게 먹고 다음 할 일을 또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제가 까먹고 필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는 어제 찍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재밌게 또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good habits.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편집하는 모습을 조금 찍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편집하러 갈게요.